같이 할 곳이 비어 있네. 어떻게 된 거야? 안전해. 어떻게 된 거냐니까. 허위 현장 너무 믿지 마라. 우리가 언제 믿었냐? 근데 재현에서 선물을 갖고 왔더라고. 너 희망은행 접촉할 때. 근데 이 새끼들이 약점 처벌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 그걸로 약점을 잡는 거라. 내가 그래서 다 돌려줬거든. 야 그런 건 일이 끝나고 받아야지. 넌 아이 어떻게 될 줄 알았냐? 내가 여기 검찰에 있는 선배한테 알아봤어. 아 조용히 처리될 것 같대. 야, 어차피 허위 현장 우리 손 못 대. 어? 정일님 BIS 그것 때문이라도. 그렇지 한국해. 나도 빌려나가준다. 난 너를 사랑해. 생각하며 눈 감아요.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. 아 아름다웠다고 그대 옷을 다시 볼 수 없는 걸 알고 후회 없어 저 다음 노을 붉은 노을처럼. 야 허재 말이야. 어? 아니 그 인간은 자기도 감당 못할 포탈을 왜 나한테 떠넘기는 거야? 응? 뭐? 아이 우리 서기관 한 명 21호 가잖아. 그 자리에 최현이 보낸단다. 최현이 과장인데 거기 보직 과장 있잖아. 보직 떼고 나보고 그 새끼 옴짝달싹 못하게 꽉 잡으라 이거지. 야 이게 그 새끼를 꽉 잡으라는 게 아니야. 아주 무능하게 만들어서 내 쫓으라는 얘기지. 야 아무리 그래도 과장 보직을 따는 건데 어?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저번에 국감 그거 보기에 따라 사고야. 야 어이없자.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. 아이고 씨. 지 아버진 비명행사하고 어? 자기는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참. 아이고야 최유언이 너 진짜. 아휴 하나 줘봐. 그럴까? 누가 봤어? 그러게 어떻게 된 거야?